네, 안녕하세요. 와스테 시청자 여러분, 이은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자 꼬마들이 늘 그렇듯 꿈은 굉장히 많이 변해요. 남들 다 해보고 싶어하는 간호사부터 선생님부터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요. 저도 비슷하게 여러 가지 꿈을 꾸어오다가 중3 때,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남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또 중간 위치에서 좀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구 같은 부모님이었고 제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시는 두 분이어서 그래 기왕 하는 것 잘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지 그건 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지는 단 한 번도 안 해줬어요. 종방 됐는데요. 홍진이 같은 역할은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색감과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굉장히 연기자로서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사극이 예전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대식으로 그 촬영이 되었잖아요. 그래서 현대 사극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것들은 욕심이 좀 납니다. 좀 자분자분한 말투를 쓰는 좋은 음성을 가진 남자분이었으면 좋겠고 끝도 없지만 이렇게 남자다운 매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렇게 곱고 잘생기고 한 그런 분들은 너무 부담스럽고요. 남자답게 딱 선이 딱 떨어지게 생겼으면 좋겠어요. 지난번 드라마보다 이번 드라마에서 내가 지난번에 있었던 어떠한 그런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다시 제 걸로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발전하는 모습만 계속 꾸준히 보여준다면 물론 그 발전하지 못하는 때도 있을 거예요. 주춤거리고 막 뒤로 물러설 때도 있을 거고 그치만 그것 또한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노력하는 배우로 기울이고 싶어요. 제 위치에서 저는 열심히 할 테니까요. 늘 이은지라는 여자 처녀가 아가씨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